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오늘 사과 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사과 꽃 따고 있습니다. 오빠들은 일 안 하고 지금 나물 뜯는다고 저러고 있어요. 일하세요, 일해. 아, 사과 꽃 하얀 게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사과를 다 키우면 일정한 상품성이 없는 사과가 되기 때문에 영양을 분산하잖아요. 식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그중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 자르고 나머지 제일 똘똘한 아이 하나 이렇게 남겨서 키워서 아주 상품성 있는 상아를 만든답니다. 이것도 한 번 더 해볼게요.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다 자르고 하나만. 아, 불두화가 엄청 많이 맺었어요. 수국은 불두화라니까. 수국점은 만들면 엄청 예쁘겠다. 이 불두화도 피면 얼마나 예쁜. 아, 이거 밑에 불두화 밑에서 보들보들하다. 우리 경상도 말로 뺍쟁이라 하는데. 표준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. 뜯어서 쌈 싸먹어야 되겠다.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, 건강에. 아, 불두화가 진짜 피면 진짜 예쁘겠다. 엄청 많이 맺혔네. 아, 예쁘라. 진짜 키가 쑥쑥 크네, 아주. 아무 수치 이렇게 풍성하게 잘 키웠네. 이거 쑥쑥 진짜 몰라보기 너무 많이 커서 몰라보네. 통화가 꽃이 새순이 그냥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미 세월이 그냥 갑니다. 세월이 그냥 가요. 꽃밭이 됐어요. 꽃 크는 거 보면 정말 아 이거 봐라 꽃이 이렇게 많이 폈다. 철쭉도 이렇게 많이 컸어. 정말 이쁩니다. 오, 이쁜 수선화가 이제 핀다고. 또 여기 밑에 그늘에 있으니까 늦다. 지금 늦게라도 보네. 이발톱도, 외발톱에서 엄청 많이 꽃이 맺었네. 외발톱도 엄청 키가 크고 잘 크더만, 여기서. 진짜 예쁘다. 아, 철쭉 이렇게 많이 필 줄 몰랐네. 세상에 수국 몇 송이가 올라오는 거야, 이게. 엄청 예쁘겠다. 세상에. 키도 크지도 않으면서 이쁘게 잘 컸네. 지금 엄청 피면은 엄청 예쁘겠다. 아, 세상에 목단꽃이 이렇게 탐스럽게 핍니다. 세상에 이렇게 목단꽃이 이렇게 예쁘다. 작약꽃이 피면 엄청 더 예쁠 건데. 세상에 목단 보세요. 아 이쁘다 하얀 꽃도 너무 예쁘다. 세상 이쁘고 피면 얼마나 이쁘고. 얘들은 맨날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. 고마워, 밥 먹자. 아, 꽃이 어떻게 이렇게 폈을까?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큰다는 게 진짜. 놀랍다. 아유, 담쟁이도 작품이네, 담쟁이도 작품. 할미 꽃은 벌써 재가지고 씨가 맺히고 있네요. 피고, 씨가 맺히고. 언제나 정겨운 꽃입니다.